Holy moly. 와! 씨발! 이야, 미쳤다리. 존나 맛있겠다. 와, 카페 내가 올려줄게 이거. 네가 올려 빨리. 일로 와, 네 핸드폰 찍어서 빨리 네가 올려. 야, 보자. 이거 이대로 찍어서 올려봐봐. 미쳤네. 어, 딱 이쁘게 찍어가지고. 네 개 아닌 거 같은데? 네 개에서 반반 나눴으니까 두 개. 아, 두 개야? 예. 더 드려요? 어, 좀 더 주면 안 돼? 아, 너 하나 먹는다며. 괜히 또 끓이니까 너도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오케이, 그런 얘기 하고 하나 더 끓이. 더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봐봐, 너도 두 개 먹고 싶지? 말했잖아. 부어도 돼요? 어, 나 세 개 먹을래. 부었을 것 같은데? 어, 와우, 이거지. 이 정도는 돼야 세 개지. 뭐가 싶으냐? 와, 아니 씨발, 아 진짜 미치겠네. 너무 맛있겠다. 에이, 와, 아니 이거 봐, 와, 어우, 어우, 와 스트링 치즈 녹은 거 봐. 미친.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와, 미치겠다. 푸드 레이프만 보고 자야지. 미어림 키우. 와, 노른자 위에다 싹 풀어갖고. 어우 쉣. 카페 올려봐봐. 올렸어요. 와매. 이제 이게 딱 세 개지? 네, 딱 세 개. 아, 좋아, 좋아. 그래. 이거야. 저거 다 먹으면 공짜로 주는 음식점량 아님. 그 정도는 아니지. 안 올라왔는데? 아, 새로 고침하면 되나? 네, 인터넷 방송 게시판에 있어. 와. 이거 봐. 맛이 없겠냐고. 알았으니까 빨리. 어, 빨리 먹을게. 아, 내가 며칠 전부터 불닭볶음면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다시 끓여. 왜 다시 끓여? 너도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처음부터 다섯 개 끓이라고. 쟤는 저런 데니까. 아니, 세 개밖에 안 끓였어요. 두 개 드신다고 해서. 아, 애초에 세 개 끓인 거야? 네. 아, 진짜? 네. 그럼 두 개가 남은 거야? 네. 어, 야, 형 세 개 먹을게. 미안한데. 네. 아, 왜냐면 두 개 남은 데 넣으면 나중에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서. 어. 아, 애초에 네 개 끓이라니까. 그러면은 너 하나 먹고 나 세 개 먹고 그러면 되잖아. 그나저나 라이프님 프라이 제아무진에 PC방에 기대가 될지도. 와, 형이 되게 불리다며. 계란 끄트머리 여기 있는 그 바삭바삭한 거. 아, 추리닝 차차 너무 고맙다. 와, 노른자랑 치즈랑 막 섞여갖고 지금 완전 범벅됐어. 꾸덕꾸덕해. 오. 처음 먹는 게 왜 이렇게
이렇게 웅장해 보이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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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맛있다 불닭볶음면 역시. 꾸덕꾸덕해서 멘트가 안 돼. 와. 와. 아 맵다 역시 이 맛이야. 불닭볶음면 족밥 같지만 족밥이 아니야. 얘 은근히 진짜 매운 거. 아우. 아. 아, 매워 매워. 새삼스럽게 매운 거 알면서 먹어놓고 뭘 새삼스럽게 맵다고 호들갑이 할 수 있겠는데. 아 매워. 나 11시간 전에 밥 먹었으니까 배고플만 하지 않아요? 와, 야, 야 스트링 치즈 진짜 신의 한 수네. 아니 스트링 치즈 진짜 맛있다. 녹아가지고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세상. 와, 퓨전 요리네. 계란 후라이 스트링 치즈 홀리 쉣. 양심 비증 먹방 유튜버들은 먹백 먹토가 기본인데 20대는 이응 잔바리가 아니네. 다 먹고 방송까지 끊어하러 화장실 안 가면 이따 오프닝에 300개.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귀여운 돼지. 아 제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우 제가 담배를 피다 보니까. 고형 먹방이 맛있어 보이는 이유 그냥 존나 맛있게 해쳐 먹은 식대지.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어쩐지 주의를 하시더라니. 아우. 면식이 너무 미안해. 아 이게 아니라 아 너무 꾸덕꾸덕해서 면치기가 잘 안 돼요. 그냥 먹을게요. 아 먹배 죄송합니다. 사오정이냐 이래서 빨간 나방 개 나오네. 아우 선글라스랑 안경 닦기랑 아우 난리도 아니네. 아우 더러워. 야, 이 치즈 딸려오는 거 보세요. 이 스트링 치즈 이거. 아, 고맙습니다. 동생아 돈 벌기 힘들지만 우리 모두 플레이 더하자. 세계 최초 먹대 다시 먹는 DJ.
와. 식사 중에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먹토쇼입니다. 아, 어서 오고. 어우, 맵다. 야. 아, 진짜 맛있다. 자주 먹으면 맛없어. 몇 달에 한 번 정도 먹어줘야 돼. 어, 그래야 맛있어. 아, 불닭볶음면 땡겨, 엄청 땡기더라고 오늘. 희한하게. 보통 배달 음식 시켜 먹을 텐데. 네 봉이 아니라 세 봉이에요, 세 봉. 한 개 더 드릴까요? 배불러. 그만 먹을래. 배불러. 아. 이제 슬슬 물릴 때 했을 텐데 키우. 두 봉만 먹을 걸. 아, 못 먹겠다. 배부르다. 아, 진짜 배불러. 나이 먹고 많이 못 먹는 것 같아. 아. 전에 믿지 마라. 아니, 남기는 게 아니라, 아우, 너무 배불러. 왜 이렇게 배부르지? 아니, 미친 듯이 먹을 것 같으면서도, 미친 듯이 먹을 것 같으면서 어느 정도 먹으니까 배가 확 불러.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뱀파이어 서바이벌에서 찔끔찔끔 경험치 먹다가 한 25% 30% 막 이렇게 딱 차있는데 갑자기 막 경험치 확 들어와가지고 빡! 레벨업 하는 것처럼. 어. 아. 어, 아우, 확 배부르네. 왜 이렇게 천천히 배불러야 되는데. 거 먹으려고 빌드업 하는 거 우리가 모르냐. 천천히 배불러야 되는데. 어, 확 배부르네. 무식으로 뽕따 어떻습니까? 뽕따? 예. 오브 콜스. 어, 너무 많다. 너무 물려. 어. 아까 내기 도전할 거야? 참치맛 비벼서 개밥처럼 먹으면 개맛있는디. 못 먹겠다. 아우, 배불러서. 아,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아, 배불러. 배불러서 못 먹겠어. 얇아요, 치워라. 아우, 배불러. 어, 내가 두 개까지밖에 못 먹는구나.
실망스럽다는데 자신한테. 세계는 형 전성기 때나 가능하죠. 나 왜 이렇게 못 먹지? 지금 좀 많이 줄었어요 위가. 위가 너무 많이 줄었네. 리즈 시절 지났나봐.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봐. 예전처럼 미친놈처럼 많이 못 먹네. 아우 배불러. 아우 근데 앞에다 뿌려버린 거 이거 어떡하냐 랄프야. 엄청 더러워졌는데. 아 괜히 면치기 한다고 지랄했다가 앞에다 그냥. 뭐야? 이거 봐. 아니 이거는 좀 심한데요? 이거를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요 형. 아 너무 더럽잖아. 어 뭐해? 나 지금 훔쳐갈게 일단. 아니 휴지라는 게 낫지 않겠어?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한번 슬슬 훔쳐. 아 일단 에이? 그건 한번 빨아야겠다 그냥. 이거 잘 안 지워진단 말이에요. 여기 묻으면 불 다 소스 이거. 오늘 새벽 현재 풍경인가? 아우. 아, 좀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미안하다.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근데 뭐 내가 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씹다가 푹 해 갖고 그냥 날아간 거야. 오히려 좋아. 더러운 거 아니야. 오히려 좋아해. 오히려 좋아. 아, 나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지? 어, 지워지네. 그래. 살살 좀 닦거라. 기우기우쯤에 놓인 병수 말해주는 것 같네. 살살 닦고 왜 이렇게 흔들리게 닦고? 빡빡 닦아야 돼요. 왜 빡빡 닦고? 자국 남거든. 어때요? 괜찮은데? 그죠. 오. 여기도 좀 있어요. 여기. 거기까지도 딱 거기까지도 묻어버렸어? 네. 여기도 조금. 먹백 한 건 대운인데 왜 랄프가 닦아? 나중에 랄프 자고 나면 코트 형 혼자 어깨 잡고 키우. 아우. 어우 좋다. 그 입 닦아요? 입 묻었어요? 어우 많이 묻었네. 예, 맛있어요. 코트야, 가와사키 닌자로 입문하려고 하는데 별로냐? 괜찮죠? 가와사키 괜찮죠, 바이크. 먹고 합시다. 먹고 컨텐츠 합시다. 코트님 아다텔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일정 정해졌나요? 제가 봤을 때 다 다음 주에 해야 돼요, 진짜. 왜? 이번 주에 한다고 쳐도 지금 풍부할 수 있는 시간이 금토밖에 없어요. 그래, 다 다음 주 하자.
다음 주 17일 7월 17일 어 공지 내일 올려드릴게요. 정작 끝나요. 어 뽕따 왜 이렇게 양이 작아졌지? 뽕따 되게 조그매졌네. 원래 얘네 되게 약간 길쭉한 거였던 걸로 아는데 이만해졌어. 뽕따 뽕따에 뭐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아 내가 큰 거야? 원래 이랬어? 원래 이렇게 조그맣다고? 우리가 큰 거구나. 아 뽕따 맛있다. 어 근데 나 왜 이렇게 많이 못 먹지? 실망스럽다. 원래 진짜 배고프면 짜파게티 막 4개까지 먹어본 적 있었는데 많이 못 먹으니까 좀 실망스러워. 나이 먹어서 그런가 봐. 빨진해서 그렇다고 솔직히 두 봉 너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다고 뭔 말이야? 세 개 끓인 거니까 세 개. 근데 한 봉 남겼잖아. 그러니까 두 개밖에 못 먹는다는 거야. 배불러. 하면서 공기 반 면 반 참혹해서 그래. 형 원래 처음에 음식 욕심 부리다가 적당히 먹고 괜히 먹었다 하잖아. 맞아. 식탐에 비해서 먹는 양이 작은 것 같아. 아니 내가 많이 먹었나? 남자 성인 남자 한 명이면 불닭볶음면 두 개 충분히 먹는데? 딱. 그치 딱? 많이 먹은 정도? 보통 아 배부르게 먹었다 딱 그 정도? 과하게는 못 먹어. 고독이만 돼지를 흥이들 하는 척다. 그래 나 두 개 먹었어. 아, 두 개에다가 계란을 먹었으니까 좀 많이 먹은 거다. 어우, 너무 배부르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짜증나네. 현타 존나 오네. 어, 배부르구나. 배부르니까 이렇게 짜증나고 현타 오지? 아이 정말
두 개 못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소식들 하시네. 2차 배식받을 배때지 남겨둔 거잖아. 아니야 지금 완전 배불러. 도저히 못 먹겠어. 방송 때문에라도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겠네. 아우 너무 배불러. 그렇지. 맞아 맞아. 자, 아 배부르다. 자, 안경 닦기 그거 갖다 빨았나? 아니요 지금 빨리나 할게. 그거 안경 닦기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좀 모이면 빨라. 안경 닦기 너 네 거 좀 있냐? 나 좀 줘봐봐. 나 안경 좀 닦자. 불닭볶음면 소스들이 막 이렇게 안경에 붙어있네. 이요? 아니 불닭볶음면 소스가 안경에 붙어있어요. 그거 한번 풀자 그걸로. 아니야 이런거는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고 나서 닦으면 엄청 잘 닦여. 안경 썩는다고? 유치해. 초등학생 같은 새끼들. 잼민이도 니네들보다는 어? 의젓할 거야. 유치한 새끼들. 내가 하여튼 너 안경 사망해요? 아이 참. 야 이거 안경 닦기 별론데? 구려. 안 구린 거 가져올게요 제가. 야 이런 걸 이런 거 가지고 어떻게 안경을 닦고? 자국 다 남네. 제대로 된 안경 닦기 좀 갖고 와봐봐. 극세사로 돼 있는 거. 아 눈 안 보여. 아. 저 눈이 0.4, 0.5예요. 짱눈. 예, 0.4, 0.5. 눈이 안 좋아. 원래 안경 안 썼었는데 눈 원래 되게 좋았었는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돼버렸어. 모니터도 지금 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 엄청 멀어요. 눈 그래도 이제 더 나빠지지 않으려고 모니터를 한 1m 20 정도 멀리 띄워놨어요. 대신 큰 모니터로. 예. 오, 굿. 팔꿈치에 누룽지가 꼈다고요? 이게 어떻게 누룽지예요? 괜히 억까하네. 병신 같은 새끼가. 지면상에 똥 꼈으면서 이빨에 이빨 썩어가지고 이빨 똥 낀 새끼가 이빨 치료할 돈 없어가지고 병신 새끼냐. 앞니빨 여기 까매갖고 여기 새카매진 똥 낀 새끼가. 아 죄송해요. 왜 싸우려 그러지? 싸우지 맙시다. 네. 흑꿈치. 흑꿈치. 아니 이게 흑꿈치라고요? 아이씨 이 닦으면 되잖아. 때 안 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팔꿈치가 조금 까맣을 수도 있지 좀 까매졌을 수도 있지. 에?
아니 팔꿈치가 하얀 사람이 어딨어. 랄프도 팔꿈치 까맣더만. 이거는 멜라닌 색소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멜라닌 색소야? 근데 나는 닦으니까 여기 까맣게 약간 누렇게 뭐가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맞지. 아 이거 떼 밀까 그냥? 아씨 얘도 되게 뭐라 그러네. 아니 이게 뭐 얼마나 더럽다고 내 팔꿈치가. 에? 아니 경 비비 발라. 저거 좀 뜨거운 물에 불려서 밀어봐. 존나 나올 듯대. 아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수요일 맞아요? 다들 텐션들이 약간 좀 토요일 같아. 오늘 주말 같으시네. 예? 오늘 왜 이렇게 하이텐션들이에요 다들? 나는 그 정도가 아닌데. 응? 방학했어? 아 진짜 방학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해 방학을? 오 종강 플러스 방학. 방학 원래 8월달에 하는 거 아니에요? 7월달에 하나 원래? 8월달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래 7월달에 방학하는구나. 아 진짜? 대학 안 가봤나? 라고 하시는데 네 안 가봤는데요? 188cm 81kg님 1개월 구독. 대학 안 갔어요. 어쩌라고요? 대학 안 갔는데 어쩌라고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대학. 제 인생에 두 갈래 길이었어요. 하나는 광대의 길, 하나는 의사. 근데 의대를 가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성공하고 나중에 의사 되고 뭐하고 하려면 자리 잡고 하려면은 우리 집이 그만큼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네 자 장의사는 그 사람 죽었을 때 그 저기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몸 닦고 이렇게 하는 장의사잖아요. 맞죠? 언더테이커가 장의사 아니야? 맞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좀 머리가 좀 비상해갖고 아마 공부 쪽으로 진짜 진지하게 했었으면은 뭐라도 되긴 됐을걸요? 예. 의사 정도? 의사가 딱 맞는 것 같은데? 예. 집이 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사회생활 좀 미리 한 거죠. 어때 보면은. 넘어갑시다. 예. 팔꿈치 까만 이유 알았다. 여기다가 팔꿈치 대고 있으니까 여기 그 저기 가죽에 있는 색소가 내 팔꿈치에 물들었네.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막 봉수가 물들이시듯이. 그렇지.
의자 그러니까 뭐 청바지도 오래 입고 있으면은 이제 그 허벅지 같은데 은근히 저 파란색으로 물든단 말이야. 이 물들었네. 여기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물들었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흰색 의자 앉으면 되겠다고? 아니에요. 네. 자 오늘도 진일 열 구독 감사합니다. 넘어갑시다.